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제라늄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랑초 구근은 지난번에 심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근은 벌써 꽃이 피고 또 싹이 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 많은 사랑초가 꽃을 피우면 정말 장관이겠어요. 꽃을 기다리는 마음이 꼭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콩 사랑초 보이에나가 꽃이 피고 제일 먼저 피었어요. 그리고 또 연핑크의 카프리나 그리고 주황색의 스페누린차 이렇게 세 가지의 꽃이 지금 현재 피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 나눔해 드리고 너무너무 작아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심장이 조금 망설이다가 제가 커다란 화분에 그냥 다 뿌려놨거든요. 섞어서 그랬더니 싹이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사랑초 구근을 심고 싹이 올라오기 전에 또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토라고, 왜냐면 물을 계속 주다 보면 흙이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다 보면 알몸을 드러내고 구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럴 때 흙을 입을 덮듯이 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토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구근들도 살겠다고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싹이 올라올 때까지 사랑초는 물을 말리시지 마시고 계속 촉촉함을 유지시켜 주세요. 이게 싹이 트다가도 또 물이 마르면 또 싹이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싹이 안 나기도 하거든요. 양쪽 햇볕 명당을 차지한 것이 지금 현재는 사랑초 구근들이에요. 나눔을 한 30여 분 해드렸어요. 그 30분께 나눔해드리고 난 나머지들을 그냥 화분에다가 다 이렇게 파종을 해놨더니 이렇게나 많이 사랑초 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다 진짜 정말 꽃을 다 피우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식물과 함께 마음으로 교감하고 또 친구가 되고 얘기를 나누고 잘 잤냐고 인사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생각들이 저를 참 행복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로 나가서 이렇게 눈맞춤 하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고 행복이 돼버렸어요. 꽃 키우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시겠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한꺼번에 다 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것들도 자기가 피어날 때를 따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싹이 안 올라온 옵투시아 종류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차츰차츰 이제 올라오겠죠. 또 꽃들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클지 그걸 기대하게 되고 또 상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마음도 예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꽃들을 좋아하시고 꽃들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많은 사랑초 꽃을 흐드러진 사랑초 꽃을 보여드릴 날을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물시즘 들고 햇볕 명당에 자리 보존해서 여러분들께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보이에나 사랑초인데요. 꽃술 안에 스마일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웃고 지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뻐서 웃고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아침마다 다독이고 정갈한 마음을 갖기 위해 애를 쓰며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가 됐는가 봐요. 돌아섰는데 이름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름표는 찾아서 차차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희선이네가 구독자 4,000명을 넘었어요. 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이고, 또 중간에 끝까지 중간에 나가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걸 실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희선이네와 함께 행복한 가드닝 하시기를 바랍니다.